예, 매우 특이합니다.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보여주고 있는 행동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참사 당시 1년 전에도 직접 본인이 주도하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과나 또 추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종교나 종교 행사에 어떤 그런 추도 행사에 참석해서 추도의 말을 하는 그런 정도의 행동을 했죠. 대통령은 한 나라를 대표하고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행도, 행복도 다 총괄해서 주관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1년 전 159명이 그렇게 처참하게 숨져갔고 그것에 대한 사전 어떠한 예방 조치도 없었고 또 많은 신고들이 들어왔음에도 대응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부의 책임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이 엄청나고 비극적인 참사에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기자회견하는 모습도 보였어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하지 않았는데 1년이 된 어제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1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종교 행사에 마치 제3자인 듯 참여해서 슬쩍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기는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 그죠? 마치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제3자인 듯 그리고 간조자인 듯한 그런 모습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항의하거나 따지는 사람이 있는 불편한 자리 또는 야위의 목소리가 나올 만한 그런 자리에는 절대 가려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항상 맨 먼저 나서서 책임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비난도 받는 그런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는 다 회피해버리고 정중하고 대접받는 자리. 누구도 그 자리에서 야유하거나 비난하거나 항의하지 않는 그런 자리만 택해서 다니고 지금 있지 않느냐.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일주기에도 사건이 발생했던 1년 전에 보여줬던 모습과 거의 똑같은 모습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이 대부분 그것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가느냐?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이다. 여실히 그것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이 했던 추모식도 잘 가지 않고 또 어제 일주기에도 잘 나타나지도 않고 종교 행사에서 하는 추모 대회만 슬쩍 마치 별 관계 없는 사람이 온것 같은, 단순한 위로자가 온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참여하는 이 모습이 도대체 맞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나도 누구도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책임진 사람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런 책임지지 않는 나라, 일어나 보니 갑자기 후진국이 되었고, 무질서한 나라가 되었고, 일어나 보니 갑자기 안전불감증에 걸린 나라가 됐다는 거죠. 거기에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직도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면으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11.6 10월 26일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이거 적절한 것입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죽었던 모습이 뭡니까? 딸같이 어린 여대생 옆에 끼고 술 먹다가 부하들의 근총에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부하의 근총에. 궁정동에서, 안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 모습, 어떤 것이었습니까? 유신 독재의 종말을 알리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 현장을 우리가 보십시오. 그 현장이, 그죠? 술 먹을 때마다 안가에서 바꿔가면서 동석시켰던 여성들 중에 한 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딸 같은 여대생 옆에 앉히고, 앞에 부하들 앉혀서 술 먹다가, 부하가 쏜 권총에 맞아 죽어간 그날, 물론 개인의 죽음은 안타깝죠. 그리고 그 개인의 죽음은 가족들이나 누군가가 추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의 그 현장이, 그날의 그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뭔 좋은 날이라고, 뭔 좋은 추모할 만한 그거라고, 역사적으로 평가할 만한 날이라고, 그게 대통령이 참석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정희를 만난단 말입니까? 아, 박근혜를 만난단 말입니까? 박근혜는 국회가 탄핵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인용해서 탄핵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수사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가서 만난단 말입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불안해지니까 박근혜 지지 세력, 박정희 지지 세력 일부라도 손잡아보자. 그거 말고 뭐가 거기에 더 있습니까? 그런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이 만족할까요? 수긍할까요? 강서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소통하라, 소통하라, 소통하라. 반성한다. 뭘 반성하고 뭘 소통한다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죠? 전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통령이 이태원 유가족을 만나서 위로하고 항의도 듣고 이랬더라면 우리 국민들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통령 솔직히 말하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경북 안동으로 가서 유림들하고 병상서원에서 앉아서 그런 모습을 또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지지해 주는 세력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그런 모습. 이게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을 통합하는 모습이며, 그죠? 국민들이 심판하고 해초리를 든 강서 보궐선거에 대한 변화된 모습입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입으로만 변화되는 듯 말하고, 입으로만 뭔가 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계속하고 있다 하는 것을 웅변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 많은 실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발 윤 대통령 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 정말 지금도 답답한데 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더큰 회초리로 냉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